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징어 게임 2에서 성기훈 역할을 맡은 이정재입니다. 프론트맨 역할을 맡은 이병헌입니다. 준호 역을 맡은 위하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덕분에 미국, 브라질, 영국, 프랑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너무나 많은 다양한 국가에서 시즌 2에 대해 재미있고 흥미로운 추측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팬분들이 추측한 가설들을 읽어보면서 시즌 2 내용과 일치하는 게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즌 1에 성기훈 머리색이 핑크색인 것은 핑크 솔저들처럼 주최측이 될 거라는 암시. 위하준이 이번엔 흑화에서 악역으로 나올 것 같음. 이 게임 없애려다가 지가 운영할 느낌. 이병헌도 동물 가면을 쓰고 VIP로 나옴. 그리고 성기훈에게 프론트맨 자리를 임명해줌. 재밌는 상상이지만 실제 이야기와 가깝지 않습니다. 재밌는 상상입니다. 그래도 전 대장에 좋습니다. 이렇게 추측하셨던 분들이 꽤 제 주변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한번 두고 보시죠. 왠지 시즌2는 시즌1 때 진행 요원들의 뒷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따라서 시즌1 게임 장면이 상당수 재등장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진행 요원들의 이야기가 다루어질 것 같은. 와, 이것도 괜찮겠네요. 저 또한 2가 나오면은 아 이런 식으로 풀려도 재밌겠다라고도 생각을 했었고. 명심해.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되면 죽는다. 맨 처음 딱지치기에서 파란색을 고르면 참가자, 빨간색을 고르면 병정들이 된다는 동예. 보고 소름. 나만 이제 알았나? 아마 혼자만 그렇게 아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판 더 해야지. 캐스트로 뜬 박규영, 조유리 둘 중 하나가 성기훈 딸 성인 버전이고 주최측인 성기훈이 딜레마에 빠져 결국 자신의 딸을 보호하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저희 시나리오 작가 팀으로 들어오셔도 될 만큼 아주 상상력이 아주 풍부하신 것 같은데. 이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세력을 형성해 있는데 이미 정치 거물이나 기득권이 연결되어 있어서 외부로의 유출을 그들이 막아줄 것 같은데 이 게임의 진짜 맨 위에 있는 그 헤드 꼭대기 저도 궁금합니다. 준호가 또 그걸 향해 나아가지 않을까 싶고요. 성기훈한테 사채 받으려고 협박한 놈들도 시즌2에서 참가했으면 좋겠네. 성기훈이 죽여버리는 복수를 했으면 좋겠다. 심성이 착한 성기훈이 누구를 해야 하는 짓을 과연 할까요? 시즌1은 오징어게임 전국체전이었다면 시즌2는 국가대표 선발전임. 외국인도 참가시키고 외국놀이도 나오지 않을까. 시즌3는 월드컵처럼 세계대항전. 시즌3까지 가자. 시즌2에서는 새로운 게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의 게임입니다. I'm happy to hear you enjoyed the game. 아무튼 이렇게 재밌는 추측들로 인해서 저 또한 굉장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던 댓글도 있었고요. 아이디어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 시즌2가 더 재밌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새롭고 놀라운 예측 불가능한 이야기와 다양한 게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See you on Netflix.